미국을 휩쓴 반공산주의를 일컫는 말러 찰리 채플린도 A의 피해자가 되어 미국에서 추방됨. 월스트리트 신조어 B 유행. 미국 금융가의 트레이더들이 유럽 재정 위기와 관련된 소식들을 점검하느라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상황을 일컫는 말로 밤에 충실하라는 뜻의 B. 정답 A는 메카시즘, B는 카르페 녹템입니다. 과연 정답자가 있을까요? 아, 아쉽습니다. 세 분 모두 메카시즘은 잘 맞춰주셨는데 카르페 녹템은 놓치셨습니다. 말 그대로 표현하면은 카르페 녹템 하면 밤에 충실하라 이런 뜻인데요. 임창백 씨, 아까 처음에 후반전 시작할 때 네. 구호하셨잖아요. 그 구호 다시 한 번만 좀 해주실 수 있겠어요? 카르페 디엠이었는데 네. 아깝네요. 아, 그렇죠. 이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나왔던 네. 현재를 즐겨라 카르페 디엠. 거기에서 바로 인용을 해서 카르페 녹템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아쉽네요. 네. 저도. 임창백 씨는 정말 아쉬워하는데 옆에 그 이주환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네요. 자, 아무튼 이 세 분 모두 아쉽게 이 보너스 1,000만 원 퀴즈를 놓치셨기 때문에 상금 액수의 변화는 없습니다. 여전히 이주환 씨가 3,000만 원의 상금, 그리고 임창백 씨가 2,000만 원, 이형석 씨가 1,000만 원의 상금으로 후반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스피드 대결이고요. 이 네 개의 힌트가 공통으로 뜻하는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준비되셨습니까? 예,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원소는 무엇일까? 과학자 슈트로 마이어, 런던 협약, 이타이 이타이병. 자, 임창백 씨가 조금 빨랐습니다. 아, 답은 카드뮴입니다. 카드뮴 정답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카드뮴을 독일의 슈트로마이어가 발견을 했죠. 그리고 이 런던 협약은 폐기물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 협약인데 할로겐, 수은, 카드뮴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임창백 씨와 이 세 분이 버즐 누르는 게 그 올림픽 할 때 박태현 선수 딱 준비하고 있다가 예? 딱 뛰어들잖아요. 그건 100m 달리기 할 때 완전히 그 모양입니다 지금. 이타이 이타이 병. 이타이 이타이 병. 실력이 워낙 막상막하이기 때문에 이 후반전 3단계는 정말 스피드 대결, 또 누가 더 침착하느냐, 이것이 바로 승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연상되는 나무는 무엇일까? 100년에 한 번 피는 꽃, 살아있는 화석. 자, 임창백 씨.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아닙니다. 철분, 풍미초. 이주환 씨. 소나무. 소나무 아닙니다. 자, 이형석 씨. 5초 드립니다. 사철나무 하겠습니다. 사철나무 아닙니다. 아, 정답은 소철입니다. 소철. 야, 이주환 씨의 소나무와 이형석 씨의 사철나무 한 자씩만 따면 이 소철이요, 100년에 한 번 핀다는 말이 있을 만큼 꽃이 드물게 피기 때문에요. 이 꽃을 본 사람에게는 커다란 행운을 안겨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세 분 모두에게도 좀 큰 행운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말 재밌네요. 예. 아, 이럴 때도 있어요. 간발의 차이로 세 분 다 답을 놓치셨는데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 드립니다.